안녕하세요. 좋은바TV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잘 자라는 작물 중 하나가 땅콩입니다. 땅콩 많이 심으셨을 텐데요. 땅콩 심으신 분들은 땅콩밭에 가보시면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일반 작물들은 꽃이 피면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요. 땅콩은 낙하생 작물이라고 해서 땅콩 꽃이 땅으로 떨어져야 땅콩이 생겨나기 때문에 낙하생이라고 합니다. 땅콩꽃이 지고 나면 열매 대신 자방병이 생기는데요. 이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콩이 달리게 됩니다. 즉, 땅콩은 자방병이 땅속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땅콩의 수확량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비닐 멀칭을 하고 땅콩을 심기 때문에 땅콩 전용 비닐이 아니라면 땅콩 비닐을 찢어줘서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자방병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자방병입니다. 자방병이 지금처럼 비닐 위에 그대로 있다면 땅콩은 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비닐을 찢어줘서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닐을 찢어서 자방병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줬어요. 자방병은 보통 15에서 20cm까지 자라는데요. 그중 4, 5cm가 땅속으로 들어가줘야 좋은 땅콩이 달리게 되는데요. 땅콩 줄기가 바닥으로 기면서 자라는 게 아니고 위로 자라기 때문에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 다른 하나는 북주기를 해줘야 합니다. 골 아래에서 위로 북주기 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흙을 땅콩 위에 얹어줘서 북주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흙과 줄기의 간격을 좁혀서 자방병이 땅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멀칭 비닐을 찍게 되면 그 사이에 풀이 같이 자랄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밭에 가셔서 땅콩 사이에 있는 풀을 뽑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풀을 방치하게 되면 땅콩 생육에 지장이 생겨서 땅콩 수확이 방해가 됩니다. 땅콩 재배 시 7월이 되면 땅콩이 폭풍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방병이 나왔는지 꼭 확인하시고 비닐을 찢어주시고 아래에서 위로 아니면 위에서 흙을 덮어주는 북주기를 해주시고 땅콩과 같이 자라는 풀을 꼭 뽑아주신다면 땅속에서 땅콩이 주렁주렁 열리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북주기는 두 번에서 세번 해주시면 좋아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